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또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또 힘이 없습니다. 오늘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금 현재 크게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런 하락세는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가 중화권 증시 역시 좀 동일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함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한국 증시에서 특히나 수급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% 넘게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 중심에서의 지수 하락이 어제와 동일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또 환율 자체는 1,300원을 올려놓긴 했으나 강하게 급등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바인데요. 하지만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개인만 매수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큰 상황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제 8천억에 이어서 6천억까지 좀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외떠덕 현상이 좀 크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나타나준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2,500선을 좀 터치하고 그 자리에 대한 저항대를 좀 막고 좀 박스권 하단으로 좀 향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라인 2,450선에 대한 부분들에서 2,400선에 대해서 좀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의 어려운 국면에서도 그래도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. 특히나 메타버스나 VR 관련된 종목들의 좀 강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뭐 지금 마감 시황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덱스터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특히나 우리가 이슈를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실제적인 기업들의 이슈를 좀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종목을 공략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좀 미뤄서 전략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번 주는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나 이벤트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다음 주는 주 후반에 좀 이슈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과 함께 종목 장세는 좀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일단 8일 목요일에 한 대한민국에서는 마지막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이 됩니다. 올해 마지막 4분기 동시 만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2,500선을 터치하고 미리 조정을 받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미국에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점 역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, 종목들의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코스피 롯데제가 그다음에 코스닥의 성일하이텍이 좀 편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 체크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일정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번 주에도 저희에게 좋은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